안녕하세요. 오늘은 삽목가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삽목가위 참 중요합니다. 삽목에 있어서. 삽목 성공률을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도구입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아무 칼 가지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칼을 가지고 수술하잖아요. 예리한 칼. 마찬가지입니다. 삽목도 좋은 삽목 도구, 삽목가위 가지고 삽목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거 시골에서 쓰는 양파가위, 이거는 삽목이 아주 쉬운 철쭉이나 뭐 수국이나 이런 거 하시고요. 삽목이 좀 까탈스러운 수종은 이렇게 좋은 가위 가지고 하십시오. 좋은 가위. 삽목에 있어서 또 아셔야 될 것이, 삽목은 굵은 가지가 잘 될까요? 얇은 가지가 잘 될까요? 삽목은 얇은 가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굵은 가지 할 때는 요거 써요. 요거. 이거 밑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요거 밑에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손목의 피로감이 덜해요. 굵은 가지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삽목해야 될 때, 그때는 요 가위를 씁니다. 요 가위를 쓰는데 웬만하면 굵은 가지는 삽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떨어져요. 얇은 가지를 가지고 삽목하시는 게 발근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삽목할 때잘 쓰지 않습니다. 이 가위. 그러면 요 가위 나왔네요. 요 가위. 요 가위. 좋은 제품 씁니다. 좋은 제품. 시중에 좋은 제품 일본 거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씁니다. 근데 이것도 이른 봄에 이걸 사왔고, 그 다음에 이걸 사왔고, 이제 또 이걸 사왔습니다. 근데 봄철엔 이걸 신나게 썼죠. 처음으로 산 거. 근데 지금 잘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두 번째 산 것도 처음에 정말 잘 잘렸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 샀을 때그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만 쓰고, 오늘 새로 사왔습니다. 가위를 자주자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여기 물티슈가 이렇게 있죠. 물티슈. 이거 처음에 사왔던 거, 이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안 잘려요. 안 잘립니다. 두 번째로 사온 가위 잘라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안 잘려요. 안 잘립니다. 오늘 사온 가위입니다. 오늘 사온 가위. 이게 물티슈가 이렇게 잘 잘렸어요. 잠깐만요. 이것도 안 잘리네요. 너무너무 다르죠? 휴지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휴지 가지고. 휴지는 잘 잘릴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휴지마저도 안 잘리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가위 맞나요? 좋은 가위는 분명히 맞았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안 들어요, 가위가. 이거 가위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숫돌로 열심히 갈았단 말이에요. 날카롭게. 이거 날카롭습니다. 지금 연필도 깎을 지경이에요. 연필 깎으면 깎일 것 같아요. 어우, 정말 예리하게 잘 갈았는데 안 잘려요. 이게 아마 이 사이에 유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유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조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 좋은 가위 사서 쓰라. 좋은 가위는 주기적으로 사서 바꿔주시면서 삽목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삽목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삽목 가위를 좋은 곳을 사다가 쓰시되 자주자주 바꿔주셔야 됩니다. 삽목을 정말 정말 잘 하시고 싶으시다면, 엄청 어려운 수종들을 삽목하시고 싶으시다면 삽목 가위를 좋은 곳에 쓰셔야 돼요. 이거 좀 쓰다가 안 들면 더 쓰려고 하지 말고 갈아주셔야 돼요. 새 걸로.
돈 아깝다고요? 아깝죠, 사실. 그런데 본전 충분히 뽑습니다. 삽목 성공률이 월등히 올라갑니다. 예리한 가위 가지고 삽목을 진행하셔야 그 절단면이 깔끔하게 잘리고, 깔끔하게 잘린 절단면에서 예쁘게 캘러스가 형성되면서 세포 분열 조직이 만들어져요. 세포는 어디서 생깁니까? 분열 조직에서 만들어져요.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에서 만들어지는데, 절단면에서 뿌리가 나는데, 절단면 어디 부분이냐면 형성층 부분입니다. 분열 조직이 있는 나이트 만드는 형성층, 거기서 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분열 조직이 깔끔하게 잘려야 돼요. 거기서 캘러스가 형성되면서 뿌리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형성층. 삽목의 키는 형성층에 있어요. 형성층. 그것을 깔끔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삽목과외는 예리해야 한다. 이거 하나 배우시면 삽목 5년 배우신 겁니다. 삽목 5년.